0 확인해보죠. 네,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거짓과 관련된 이음절 낱말입니다. 10초 출발! 엄살. 엄살.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살을 부린다. 자, 나머지 문제 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어둠과 관련된 삼음절 낱말입니다. 10초 출발! 땅거미. 오! 이 문제까지 맞추고 나면 세 문제 다 정답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땅거미. 자, 이용국 씨 세 문제 아주 차분하게 잘 맞춰주셨습니다. 1단계에서 300점 얻으셨습니다. 네, 네 번째 도전자는 사연 많은 남자 이재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슨 사연이 이렇게 많으세요? 아, 예. 제가 이제 라디오를 듣는 게 취미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분이 꿀꿀할 때나 뭐 축하받고 싶을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사연을 보내면 왠지 거기에 진행자분이랑 대화하는 것 같고 마음도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보낸 사연이 많다 이런 뜻에서 사연이 많은 남자라고 했습니다. 혹시 뭐 상품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 네. 그 유인나 씨가 진행하는 그 지금 KBS 그 쿨 FM의 그 볼륨을 높여요라는 곡인데, 거기서 제 여자친구랑 그 1주년 기념으로 이제 축하해 달라는 사연을 보냈더니, 네. 그래서 커플링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 안 와가지고, 근데 지금 네. 빨리 좀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네. 제가 인나에게 빨리 선물 보내라고 네,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많은 남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이재민 씨께 1단계 번호표 드립니다. 네, 2번 하겠습니다. 네, 2번 고르셨고요. 자리와 관련된 이음절 낱말입니다. 10초 출발! 판. 네, 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약점과 관련된 이음절 낱말입니다. 10초 출발! 근데 마지막에 발목.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 네. 아, 발목이네요. 네. 아. 자, 발목. 남에게 약점을 잡힌다 할 때 발목 잡힌다. 네. 뭐 이런 말을 하죠.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끈과 관련된 삼음절 낱말입니다. 10초 출발. 옷고름. 옷고름. 자, 정답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아깝게 두 번째 문제는 놓치셨지만, 자, 1단계에서 200점 얻으셨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다섯 번째 도전자는 안뜨나 선아, 이 숲을 연구하는 숲 해설가 이윤규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여러 가지 피리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 피리를 가지고 숲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새소리를 또 연주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봄의 전령사. 여러분들 저 뻐꾸기 아시죠? 네. 네, 뻐꾸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밤에 활동하는 새가 부엉이 소리 한번 만나 한번 들어보세요.